부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30일인데요 장중 무료방송 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놀랬죠? 자, 이럴 때 시장 판단 과연 잘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률 달라진다. 닥터K가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No, 홀딩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근거로? 시장이 갑자기 패대기가 치지면서 고점에서 이제 낙폭 크게 처지는가 하는 우려 나옴과 동시에 닥터K도 잠깐 그때 상황에 다른 일 한다고 못 보고 있었는데 바로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니 외국, 야, 코어를 216억 이러면 안 되는데. 216억으로, 아까는 200억이었거든요. 코어를 갑자기 사는 거 보고, 그죠? 여기서 사는 거 보고, 자, 지수가 한번 딱 흔들어 버렸거든요. 뭘로? 선물로 확 제껴버렸습니다. 올라가다가, 야, 다시 또 옵션이 줄어야, 이렇게 밑으로 줄어야, 지수를 그냥 더 땡겨 올리면서 그냥 적당히 쳐줬으니까 됐어 하면서 할 텐데 또 더 사는 거 보니까 밑에 쳐질 수도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선물로 컨트롤 하거든요. 주식 생초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의 선물로 다 좌지우지해요. 주식 생초 탈출 팁 11. 개인이 콜옵션 사면 주식 안 간다고 200억으로 50억에서 200억으로 간 게 언젠가면요 그게 맞다 안 맞다 한번 보여드릴게. 여기가 12시 3분견에 50억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200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콜옵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요? 40% 조져버립니다. 어떻게?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가 12시 5분이 여기 아닙니까? 1.39였는데 여기는 50억이었고 이게 그냥 간단 계산입니다. 나머지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여기에 50억이었는데 1.40이라고 생각할게요. 2.12까지 갈 때 200억을 샀다닙니까? 합이 150억 더 샀어요. 여기 중간에. 그럼 평균 단가 한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50억, 여기가 200억이면 여기가 평균 단가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조져버린다고 여기. 그죠? 40% 가까이로 그냥 조져버리면서 바로 그냥 여기서 컷 안 당할 것 같아. 놀래야 다 컷 한다니까요. 자, 컷 해라고 이만큼 조졌는데 컷 안 하고 다시 반등할 때 또 물타거든요. 그럼 또 밑에 또 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콜옵션 포기를 해야지. 포기를 안 하면 또 흔들흔들하면서 밑으로 또 한 더 조질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 콜옵션 계속 들어와서 외국인들 선물로 시장 조지면 안 되는데. 조지면 안 된다고요. 조졌다가 대본 얼마나 들어올린지 아십니까? 여기가 몇 계약이었는가? 2,600 계약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000 계약 아닙니까? 4,700개 가까이로 그냥 조져버렸습니다. 대번에. 여기서 대번에 또 들어올렸거든요. 몇 계약으로? 2,180개에서 500인가 2,700개로 그냥 들어올리면서 시장 조졌던 거 다시 반등시켰는데 여기까지 급반등 아닙니까? 거의. 여기서 다시 쳐지면 좀 곤란한데. 안 되는데. 그죠? 그러나 닥터K가 큰 걱정을 안 한 거는 자 외국인이 이거 쳐지면서 같이 매도 약간 매도 넣으면서 같이 시장 흔들렸으면 같이 쫄아가지고 던졌을 텐데 이거 외국인은 던질 생각이 없어요. 1900 샀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계속 사더라. 그러니까 안 던진 겁니다. 시장 상황 한번 볼게요. 나머지 또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1200억 아까 중국도 양호했습니다. 중국 별 문제 없어요. 중국 그죠? 약간 마이너스권으로 약간 깨지긴 했네. 이제 약간 플러스권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니케이는 마이너스 0.5.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강해요. 지금 현재 지수가 환율도 별 무리 없고 그죠? 양봉으로 여기 뛰어넘으면 굿이거든요. 여기 뛰어넘으면 추세대 안으로 들어오면 굿입니다. 그래서 기관에 같이 들어오잖아요. 기관은 던졌어. 기관은 좀 던졌어. 아까보다 그지? 그래서 외국인이 개인의 콜옵션 조지려고 흔들흔들 그리고 있는데 개인 제발 좀 던져라. 이거 213억 자꾸 늘어나면 시장 위로 처지기보다는 한번 흔들흔들 해요. 자, 우리 종목들 한번 보자면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흔들리는데 아래꼬리 막판에 달고 올라올 수 있는 정도도 된다. 낙폭이 좀 있거든요. 이만큼 밴드에 이만큼 정도 왔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 20위를 어저께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렸는데 시장이 좀 흔들려서 같이 흔들린 거라고 저는 일단 판단하거든요. 외국인도 크게 안 던졌어. 그러니까 아, 좀더 홀딩하랍니다. 그죠? 현대건설 무리 없어요. 무리 없습니다. 들고 가면 되고요. 대번 흔들리던 거 대번 들어올립니다. 무리 없어요. 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리 없어. 셀트리온 대번 들어올려. 무리 없어. 노, 노 프라브럼. 들어갈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는 쉽게 안 던질랍니다. 일단 조금 끌고 갈수 있을 만큼 끌고 갈랍니다. 이렇게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어저께 그죠? 잽싸게 그 전날 던지고 난 다음에 어저께 시장 판단 딱딱하고 안 밀리고 올라갈 것 같다는 시장 판단 정확하게 퍼펙트. 그래 종가에 실어놓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오스템 비중 줄였는데 다시 잔업치는 마. 냅둬. 약하잖아. 냅둬 그냥. 모든 종목을 다 부러서 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강한 놈으로 실어 그냥. 냅두고. 이거 더 싫어. 그냥 승부 봐. 이거 더 싫어. 현대건설. 다 싫어. 레체리. 다 싫어버려, 그냥. 승부 걸어. 별거 없어. 어차피 성공 아니면 실패야. 뭐, 딴거 없어. 어차피 성공 아니면 실패라고, 어차피.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이네. 내 눈에는. 내 눈에는 무슨 노래가 있는데. 뭐,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니까. 별거 없어요. 그렇다고 뭐 순간적인 생각으로 하느냐? No. 목표치 크게 보고 있어. 목표치를 여기부터 대략 여기 정도, 여기 정도 목표치 여기 만 원권. 그러면 여기서 간대도 7만 원 나오잖아. 똑 떨어진다니까. 똑 떨어진다니까. 닥터킨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지만 눈으로 딱볼때 벌써 똑 떨어졌어. 이렇게 여기서 만 원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조정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까지 가느냐. 만원 더하면 7만원. 7만원 앞에 전고점. 똑 떨어지네. 여기가 약간 흔들할 수도 있으나 세게 안 밀리면 적당히 홀딩할 거예요. 이거 다 말아 올린다. 베리 굿. 그리고 못 따라오게 줄 땡길 수도 있어. 외국계 그냥 들어오는 종목 아니야. 실어버려 그냥. 양이하고 이름도 비슷하네. 양이하고 영이하고 그냥 실어버렸어. 응? 양인데 어떤 분이. 양이님, 한글, 이영애 양이님 이랬는데. 양이하고 영이하고 실어버렸어, 그냥. 오스템이 이런 거 그냥 살짝 사이드 들어간 거야. 주력은 여기 위에 있는 거야. 현대건설 셀트리온 주력이야. 대우조선의 향 살짝 눈치 보고, 응? 현대차, 이거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그냥 들고 가, 그냥 나중에. 나중에 주력으로 끼워줄 때 여기다 실어버려. 이거 살수 있다 그랬는데 빠집니까? 안 빠져. 이것저것 신경 쓰는 사람도 이거 살았잖아. 올라갑니다. 안 빠져. 안 틀려, 잘. 셋이네. 이것만 딱 보면 돼요, 그냥. 이것만. 나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여기 업종 대표주가 벌건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No problem. 통신주 안 좋다는 거 개패듯이 패네. 이거, 이 봐봐. 떡락. 야, 씨.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눈치 정확히 눈치챘어. 이거 하라 말 한 번도 안 하잖아, 최근에. 통신주 흔들흔들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시장 판단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남북 경협 그냥 가잖아. 이거 보세요. 다 가잖아. 셀트리온 가잖아. 실컷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 또 먹고, 먹고 먹고 또 먹고. 배고파요, 닥터K. 수익에 배고파요, 수익에. 영아 틀려서, 아, 영이가 아니라, 경아 틀려서, 이름도 다 비슷하네. 영이, 양이, 경이. 이름도 다 비슷해. 항상 배고프시잖아요. 옆에서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더워라. 대우조선 해양, 이것도 적당히 다음, 이거 요청 내일 붕 뜨면 손가락 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들어갔어요.
시장 판단, 시장이 장난 아니야. 돌아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도주군으로 IT 조선 건설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손가락 안 빱니다. 현금 제로입니다. 포트 100%입니다. 세트리움 간다. 예이야. 현대건설. 현대건설 다 말아 그랬어. 양양 예이야. 자, 새벽종이 울렸네. 한번 틀어야 되겠어. 우리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자 새마을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쉬어들을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지수에서 다 차트가 말해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옷이 안 들어와도 던질 때 되면 던집니다. 보헤미안님은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퀄리티가 좀 있네요. 이거 아니네요. 새마을 운동 저번에 한번 봤는데 이건가 보다. 자, 저작권 걸리면 안되니까요. 셀티룸 갑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가요. 갈 것 같아요. 오스템이 냅도 적당히 올라오면 손실 별로 없으니까. 자, SDI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적당히 냅둬. 그냥 냅둬. 우리는 더 많이 먹으려고 이거 제끼고 약한 놈 제끼고 강한 놈으로 갔는데 그것도 성공. 별 상관없어. 대우조선의 해양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없고 셀티룸 홀딩 현대건설 홀딩, 오스템 홀딩, 오스템 홀딩, SDI 홀딩, 다 홀딩. 자, 15분 보고 계신데 추측 체크 1번 눌러 예이야. 자, 외국인 선물 다시 땡기고 있고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왜? 200억 다 조지기에는 좀 그렇거든. 다 조질라니까 내 거를 피해를 입혀야 되거든. 뭐라고요? 여기서 이만큼 팍 조지면서 한 40% 조졌잖아요. 200억에 40%를 합시다. 한 100억, 80억 정도 먹었으면 됐지. 까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보다 좀 작겠지만 60억 조졌으면 됐지 않습니까? 다 조질라 들면 안 되죠. 내게 손해가니까. 왜? 내 연락에 사들고 있는데 걔들 조질라고 200억 조질라고 몇천억짜리 조지게 만들어. No! 적당히 한번 흔들고 쫄아가 던진 놈들 틀어내고 다시 올라간다. 전고점 다시 돌파 형상. 닥터K 안 쫄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홀딩 의견 드렸다. 퍼펙트. 야, 맨날 집으로 퍼펙트라고 그러냐? 좀 여러분들 해주십시오. 그러면 퍼펙트다 싶으면 예예 퍼펙트 이렇게 제 입으로 좀 말 안 하게. 이거 돌파하고 안으로 넘어간다. Very good. Since so yao. Since so young, 닥터케이 안 만났으면 인버스 들고 연락에 시박시박거리면서 까질 수 있는 상황인데 닥터케이가 던지라고 난 다음에 던지고 다시 다른 걸로 돌아타고 들어가가지고 더 안 까져서 수익 딴 거 들어가서 플러스 1타 쌍피 1석이죠. 이해야? You got it? That's right? 아, 왜냐면 저 영어 쓰는 애거든요. 그래서 좀 해줘야 돼. 참, 아이고. 미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중국, 옛날에 러시아, 호주, 그리고 말레이시아, 6개국 방송, 예이압, 홍콩, 7개국입니다. 뭘 다 던졌다고요, 50%. 까지는 거 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요 사실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 안 해보면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빠지니까 엿됐다 하고 다 던지는 거 아닙니까? 엿됐는가? 하고 아까 회의하고 있었어. 잠깐 손님 와가지고 이걸 돌려봤다고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걸 딱 봤습니다. 이런 시박 외국 개인이 콜200 사는 거예요. 200억. 그래서 지수 빠지네 이러고 딱 봤는데 외국인 1900억 안 던지네. 쭉 사네. 일단 양호 선물 딱 봤어요. 순서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선물 연락이 조자가 던졌네. 야, 그 다음에 콜옵션 봤습니다. 어떻게. 야, 이거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냐. 콜옵션 보니까 여기서 샀고 여기까지 200억으로 늘렸어. 그러면서 오지게 조졌네. 40% 정도 깨지게 만들었네. 됐겠네. 판단. 그리고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오고 들어올리는 거 보고 들어올릴 때 외국인이 선물 패대기 친 거 다시 들어올리네. No problem. 그대로 들고 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나 못해요. 보이십니까? 1200억 사들어옵니다. 비차익 들어왔으면 굿입니다. 비차익 750억, 차익 400억, 비차익 훨씬 많이 들어와. 뉴스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패시브 펀드들, 인덱스, 지수 연동되어 있는 펀드 쪽으로 비차익을 통해서 들어온다. 닥터케이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대한민국을 산다는 겁니다. 바이 코리아. 그죠? 대한민국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지수 연동되어 있는 업종 대표주를 산단 말이죠. 닥터K가 잡주 안 해요. 아까 잡주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렸죠. 자, 셀트리온, 현대건설, SDI, 오스템 임플란트, 대우조선 해양 등등등등 시총 상위 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무리 없어요. 그죠? 셀트리온 던지라 그랬습니까? 현대건설 더 싫어라 그랬어. 레이첼 야우 양양 더 싫어라 그랬어. 여기 성북을 했습니다. 현대건설 무패 전설의 남호 선수가 하는 말. 선생님이 삼바 이후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적 없는데 모든 계좌 정리하고 현대건설로 들어갑니다. 야, 남호를 마스코트로 절대적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야, 걔가 들어가고 잘 안 깨져. 셀트리온도 들어갔거든. 작년 들어갔죠? 가르쳐 주신 대로? 걔가 얼마에 던진 줄 알아요? 20일 만에 던졌어. 그리고 언제 다시 산 줄 알아요? 작년 가르쳐 주신 대로? 20일 만에 던지고 다시 사놓았죠. 그리고 홀딩. 그리고 또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하면서 또 들어와요.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결론은. 자, 대우조선 해양도 갑니다. 돈 있는 사람 대우조선 해양 싫어. 잠깐만, 아까 인실님 있다 했지. 인실님 대우조선 500, 대우 인실님 500, 대우조선 싫어. 갈라고 폼 잡고 있어 지금. 나무가 현대건설 슬슬 시동 거나요? 시동 거는 거죠. 그죠? 알람이 안 울리면 프리덤 야우 채팅에다가 키워드 알림에다가 온에어 알람 해놔. 무슨 말인지 아냐? 내가 방송할 때 웬만하면 온에어 해. 키워드 알림 아까 분명히 이야기해줬어. 저기 본인 이름하고 야, 진짜 씨. 대우조선 사라니까 돈인 사람 질러버려. 대우조선 돌아가면서 갑니다. 돌아가면서 부담되는 것들 못 사놓겠다 싶으면 조금 들어간 거 돌아가면서 산다고요. 사 대우조선 좀 처질 거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꼭대기예요. 그런데 가는 놈은 꼭대기에서 더 치고 갑니다. 못 따라오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못 따라오게 더 치고 가버린다고요. 손가락 빨아야 된다고요. 여기 빠질 것 같잖아. 빠질 거. 그래 못 들어오거든요. 못 들어오냐? 들어올려 버립니다. 그러면 내일 들어올리면 내 거품 묶게요. 거품 좀 물어도 된다. 7번 눌러. 예이야. 내일 이거 만약에 들어올리면 어제처럼 여기처럼 갑자기 7% 8% 가면 내 거품 물어볼게. 그냥 아침에 봤습니까 여러분? 어, 예야. 사라 그랬어. 예야. 봤냐? 좀 되겠습니까? 안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조용히 있을게요.
분명히 사라고 분할해가 쳐질 거라고 쳐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 이게 변곡이에요. 변곡. 스트레이트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옆으로 슬슬슬 기면서 양봉 여기 갭 상승한 것도 안 깼어. 오일선 딱 지지받고 있어. 까지 이번에 올라갈 가능성 제법 있습니다. 시장도 좋아. 그러면 올라갑니다. 못 사 그러면 딴 사람. 우리 미리 샀어. 요. 먹으면 돼. 요. 만약 쳐지면요. 딴 거 적당히 먹은 것 청산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추가 매수 3번 기법을 해서 적당히 빠져놓는다. 모든 시나리오가 벌써 매수를 머리 안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것만 생각하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팔고 딴 데 들어가면 또 먹고 딴 데 들어가면 또 먹고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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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까지는 거 질끔. 몇 프로 까졌습니까 여러분들? 7, 8% 까진 거 있어요? 없어요. 2, 3% 까지는 많이 까졌을 겁니다. 먹으면 양껏 먹어. 그죠? 혜주님 오늘은 뭐 담았어? 혜주님 제가 오빠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괜히 청이 가요. 안 돼요. 편안하게 하지 마세요 하면 깍듯하게 하겠습니다. 저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해주야오 뭐 이렇게 합니다. 주야오 이렇게 할게요. 오스템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오스템 사지 마. 대우조선사 히야오 나 좀 바라봐 히야오 사. 대우조선사. 대우조선 처지가 있는 거 까지기 싫어서 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마이너스 좀 났습니까? 뒤늦게 샀습니까? 이거 사지 말고 강한 놈 사라고. 이게 더 강할 것 같아. 병인은 안 된대도 내가 때려가면서 언제 해야 될 12제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12제자만 하랍니다. 예수님 밑에 12제자처럼 의미 있는 숫자 12제자. 자 레이첼 양이 병이 나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3명입니다. 12제자 중에 12제자 되고 싶으시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제가 이상한 거 안 시키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하라고 댓글 좀 달아라는데 다른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12제자 중에 3명은 일단 확보. 뭐라고? 600 있으면 라이딩 뭐뭐 들고 있어? 빨리 남겨봐. 라이딩 까먹었네. 라이딩 4명. 좀 시간 없어. 빨리. 해주 야오. 그러면 먼저 얼굴 한번 봐야죠. 예쁘면 합격. 예쁘면 합격. 딴 거 다 필요 없어. 예쁘면 합격. 아니면 공부 한번 열심히 해도 안 돼. 우리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게 미모입니다. 미모순이에요. 경희 얼굴 봤습니까? 예쁘죠? 그래서 안 자르고 있는 거예요. 일 안 하거든요. 개기는데 참 미치겠는데. 그죠?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아 미치겠어. 입이 바짝바짝 다 죽겠어요. 잠깐만. 고아 현근 오스 대우. 야, 그러면 대우하고 현대하고 반반 싫어. 대우하고 현대하고 반반. 현근 아 입 아파. 입술이 바짝바짝. 양이가 예전에는 많이 이뻐 보였는데 요새 좀 한번 다시 자세히 보니까 조금 순위에서 조금 딸랑딸랑해. 그래서 지금 애정이 많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잘 안 찾죠. 레이첼이가 보니까 사진 저번에 보니까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옮겨간 거야 양아. 사실은 독수리 오영지까지는 어느 정도 됐어. 허니 고고도 생각이 있어. 허니 고고야 나는 안 부르나 시박 이렇게 하지 말고. 허니 고고는 지금 독수리 오영지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시험대에 있으니까 일단 절반 정도는 합격. 그러니까 사진을 가능한 포토샵을 이빠이 해가지고 이쁜 사진 위주로 올려놓으세요. 그래야
그럼 마음이 자꾸 가서 자주 부르게 됩니다. 야, 해주 얼굴 한번 더 볼까? 이쁘던데. 주야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뭐 샀냐고 물어보잖아요. 빨리빨리 이야기해보세요. 해주야오. 1년 만에 처음으로 빨간 옷 봤다면서. 근데 먹은 거다 토했겠네. 야, 어저께 오스템으로 빨간 거 봤다고 좋아했는데. 현건 대우 샀다. 됐어 그러면. 현건 언제? 아까 여기 여기 6만 1000원? 아니면 어저께 전일 6만 원? 현건 얼마? 현금 70%. 우와, 많이 샀어. 내일 날라가면 좋아 죽겠죠? 연속해서 빨간불 보는 거. 주식 1년 차 만에 지금 처음 아닙니까? 거의? 전에 샀다가 오늘 물 탔어. 잘했어. 오늘 그건 물 탄 게 아니죠. 주가 매수라고 해야죠. 주가 매수. 전일 언제 샀는데요? 6만에 산 거 아닙니까? 전일. 전일 6만 샀다, 안 샀다? 가격 높여서 샀으면 물 탄 게 아니고 불 탔다. 주매, 그렇죠. 불탔다. 그럼 평균 단가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된 거예요. 그거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할줄 알아야 돼요. 올라가면서 자꾸 사나가는 거, 그거 더 잘해야 돼요. 올라가고, 그렇다고 꼭대기에서 따라가는 거 말고. 그걸 잘하면 초보 벗어나는 겁니다. 대우조선도 플러스고, 대우조선도 플러스잖아. 그죠? 대우조선도 플러스잖아요. 사라 했을 때 보다 사라 언제 사라 했더라? 여기 인근 사라인 것 같은데 여기 인근인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헷갈려요 지금. 지금 몇 분이야? 19분이죠? 다 끝났으니까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대우조선하고 주야는 기본 1차는 통과했습니다. 보니까 조금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대우조선 해양 대우조선 해양 단가하고 현대건설 단가하고 남겨보세요. 지금 가잖아 위로. 좀 갑니다. 흥분했어 지금. 지금 흥분했어 지금. 셀트리온도 사자마자 가고. 이거 오스테미는 씨 먹은 거 토해내서 짜증나고. 이거 봐봐, 삼성 SDI도 안 처지잖아요. 이거 던진 이유는 안 좋아서 던졌다기보다 더 탄력 있는 거 싣기 위해서 갔다고. 그죠? 더 올라갔으면 됐잖아. 그죠? 자, 제이야 바쁘냐? 골프장 연락이 돌고 있냐? 제이야오 삼성 SDI 와 가자 와 가자 그러던데. 갈수 있다고 본다. 잉 병이야, 종가 어저께고 오스템. 잠깐만요, 오스템 어저께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그죠? 기뻐했는데 실망을 안겨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조금 까졌겠네 잘하면. 그죠? 저는 여기서 사라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별거 없는데 좋았다 말았네. 아참 그죠? 일부러 던지라 소리는 안 했어요. 시장 흔들린 것 때문에, 흔들린 것 같으면 들어 올리면 플러스 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땡겨 올려주면서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그건 아쉽습니다. 병이야, 너 잘못하면 12제자 안 되고 그냥 홍보팀으로 전략할 수도 있다. 매매팀 말고 트레이딩 팀 말고 홍보팀. 연근을 고점에서 샀다고? 병이야, 독수리 오영재나 12제자 안 되고 잘못하면 홍보팀으로 갈수 있다. 뒤에서 잘 나오고 있대. 입이 갈라지고 있어. 입이. 이거는 재밌는 농담 하나 할게 있는데 그거 하면 너무 질 떨어지니까 안 합니다. 그래놓고 안주 한대또안 할랍니다. 그냥 입술이 바짝바짝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립글로스가 필요해요. 립밤. 아, 입 갈라지고 있어. 거북이 등짝 마냥 짝짝짝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 셀트리온 봐봐. 그렇게 팔아라고 난리치던 닥터K가 사사사 하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매수매도 포인트가 중요하다고요.
셀트리온 싫어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암만 셀트리온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야 될 때, 팔아야 될때 구분하자는 게제 생각입니다. 틀렸습니까? 맞으니까 좀 들어보시라니까 생각을. 심도 깊게. 어떻게?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가만 손을 얹고, 과연 나는 정석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 공부는 좀 했는가? 셀트리온 그냥 무작정 들고만 있었던 내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생각해 봐라니까요. 쏴하니까 먹기가 좋잖아. 사자마자 먹잖아. 까지는 것도 있어요. 까지는 것도 있는데 먹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먹는 확률이 높잖아요. 영원히 제자는 위에 거 보고 있는데요. 이혼하시고 저랑 결혼해야 됩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약간 위험 수위를 왔다 갔다 하는 농담을 하면서 또 텐션을 줘야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난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뻐요. 못생기면 그다음부터 그 공지 같은 거할때싹 빼놓고 합니다. 아, 농담 아니고 전부 이뻐요. 병인님 자리에 제가 들어갈게요. 아, 웃겨. 아니, 혜수님도 이게 뭐야, 좀. 손뼉도 마주쳐야 이게 짝짝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좀 적당히 받아주고 이러니까 저도 재밌으니까 이렇게 농담도 좀 날리고 하지. 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럼 빰땡이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절 밟고 가세요. 미치겠어, 진짜. 아, 땀나. 홍보팀이 어울린대. 아, 나 미치겠어. 아, 양양아, 외국인의 힘 인지 알았냐? 닥터K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근데 외국인 형들이 숟가락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밥을 부지막이 하면서, 야, 이번에 새롭게, 아, 오픈했으니까 와서 좀 즐기고 가라. 그러면서 지금 밥풀 옆에 막 흘려놓고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뭐, 그지? 찌짐도 한 장씩 주고 하는데 그 숟가락 못 꼽으면 바보지. 숟가락 꼽아야 된다니까. 사 들어온 거 봐봐. 이게 쫄게 있냐? 예전하고 다르다니까. 예전하고 이렇게 흔들흔들 할 때는 짧게 단타 단타 딱 하고, 이제는 그 앞에 습성들을 못 버리고 으악 하다 또 빠지면 어떡할까 하고 열나 쫄아 있는 사람들을 밟고, 형들이 던졌냐? 받아주지 뭐. 내가 받아줄게. 다 던져라. 이 봐봐, 선물 땡긴 거 봐봐. 1400개야 플러스 대번 들어올리면서 장 마감할 때 플러스 더 땡기면서 끝날 수도 있겠다, 야. 응? 장대 양봉으로 여기 돌파하잖아. 베리 굿. 안 던져. 들고 갑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닥터K 펀드가 무너지겠냐 말이지. No. No. 3.34. 2.14. 여러분들 10% 20%만 보니까 이거 양안 차시죠? 그런 거 잡주 따라 들어가다 어떻게 되는지 어저께 채팅방에서 다른 채팅방 소개했던 종목 이렇게 빠졌다는 거 봤습니까? 땡기긴 했네. 한가 두드려 맞고 이제 밑에 열나 작살났을 때 놀래가 다 던졌을 거 아닙니까? 이 10몇 프로 빠졌었어요? 와, 저가 한가였네. 한가 두방60% 마이너스. 그냥 바로 좁이. 아, 좁이 됐어. 땡큐 에도님, 땡큐. 2만원으로 닥터K 공식 후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좁이 되면서 그냥 아작나고 던지고 나니까 다시 30% 들어올리면 멘붕, 멘탈이 멘붕, 멘탈이 멘붕. CL 노래 있잖아. 멘탈이 멘붕, 멘붕. 빠빠빠빠빠빠빠빠. 야, 멘붕, 멘붕이라고요, 그냥. 이런 거 하는 거 좋습니까? 한 달에 50% 수익 내주겠다 했답니다. 잡새끼가. 그죠? 그런 말로 삶을 현혹시키면 안 돼요. 닥터키 한 달에 얼마 벌어줄 자신 있다 말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돈벌수 있다는 말도 한 번도 한적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될수 있다 그랬어, 저는.
어휴, 쌍욕을 날리고 싶은데. 그런 새끼들이 대부분이다. 아닌 사람도 있겠죠. 향이 니도 홍보팀으로 갈 가능성 좀 있을 것 같다. 병이하고 둘이서 홍보팀에 그게 최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열심히 안 하면 홍보팀으로 보내버린다. 트레이딩 팀에서. 그럼 둘이는 홍보는 죽일 것 같아. 환상의 팀이 될것 같아. 손님 잘 끌어모을 것 같아. 이번 역은 좌천, 좌천 역입니다. 가구, 범일 가구마트 쪽으로 가실 분들은 좌천역에서 내려주십시오. 진짜 좌천동이라는 데 있어. 좌천동인가 좌천동인가 모르겠는데 부산에 있어요. 좌천동이래. 지금 보실 표를 만나. 아, 참 웃겨. 여러분들, 예, 좌천동요. 아니, 이 정도 퀄리티 되면 구독자 한 5만 명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홍보 좀 해주십시오. 야, 닥트케이라고 있는데, 와, 뭐, 좀 죽이더라 싶으면 한번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신쏘, 야우! 신쏘? 미국에 좀 홍보 좀 해줘, 미국에. 저기, LA에 있는 친구하고, 어? 홍보 좀 해줘, 홍보. 혹시나 영국에 유학 가 있는 친구 있으면, 어? 저 외국에 좀 연락 좀 해주라, 진짜. 농담 아니고. 해외에 어디에 있는 친구 있는가 한번 좀 남겨봐. 농담 아니고. 닥터K는 전 세계 집으로 뻗어나가고 평양에서 제 방송 들을 때까지 할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자, 오늘부로 신영이를 미국 지부장으로 임명. 팀은 아무도 없어, 혼자.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닥터케이가 많이 땡겨. 마이 브라더. 응? 남도 도와주는데. 그지? 우리는 하나. 우린 형제야. We are family. 예야. 아는 단어 최대한 이용해서 수액 있게. 뒷목 아파. 야. 인연이 따로 인연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영이를 뒤통수 칠란가 모르겠지만 뒤통수 칠 것도 없지만 뭐 그지? 애정 줬는데 쌩까고 가면 그게 뭐 뒤통수 치는 거지? IT 이민가야지 IT 지부장 세부 세종시 지부. 그래요. 회준이 마음에 들어. 얼굴도 예쁜 것 같고 강조하지만 적극적인 걸 좋아해요. 야 양양아. 대전이나 세종이나 비슷비슷한데 세종 지부장 밑으로 들어가 안 돼. 농담이야 농담이야. 양이는 그보다 더큰 자리를 내가 응? 맡겨야지. 양이는 여성 대표로 발탁할 생각이 있다. 나이순 아니다. 나이 뭔 나이순. 지금 상황은 힘들겠지만. 응? 부부장 힘내자님은 좀 놔주잖아요. 전라 지역 쪽으로 다음에 열심히 하시면 어떻게 한번 제이야우 전라 쪽으로 힘들겠네요. 제이제이가 있네요. 제이제이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그렇지. 운동한 사람은 어린이 있다. 그렇겠죠. JJ도 운동했다니까 어린이 있는가 한번 지켜봐야지 다음에. 저 경호팀입니다. JJ는. 그러니까 최측근이라 할수 있겠죠. 제가 JJ 눈빛 보고 바로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운동하셨어요? 대박 맞춰버리잖아.
제가 조금 그런 거 있어요. 잘 맞추는 거. 자기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운동인지 어떻게 아냐 말이지. 그지? SDI. 이제 플러스 되냐 마냐? JJ야. 아, 머리 아파. 아. 뒷골이 땡겨요, 지금. 농담 아니고. 너무 집중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말하는 거 장난인 것 같죠? 아니에요. 초집중입니다, 초집중. 더군다나 어저께 그 혈투. 그죠? 실전하고 있는데, 사람들 보고 있는데, 착살나 봐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물론 깨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봅니까? 근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손절을 하고도 볼수 있는 건 보여드리고 싶다. 결국 플러스! 예이야! 그죠? 아니야. 너무 쉽게 던질 필요 없어. 제이야, 뭐? 업종 내 순환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다른 IT 좀 갔거든요. 날라다니잖아요? 그죠? 날라다니잖아. 이 LG전자 좀 관심 있어요. 약간. 네, 먹을 것좀 있거든. 잘 보고 계세요. LG전자 일단 상단에 딱 올려놓습니다. 현우, 야우! 낮에 당연히 바빠서 못 보겠지. 자기가 다닌다고 이야기 뭐 밝혔으니까. 현우가 LG전자 다니거든요. 우리 삼성전자 두 명에 LG전자 한 명. 현대제철. 그리고, 아, 골프장. 등등등등. 그죠? 다양한 분야 있지 않습니까? 요거 딱 올라타면 할수 있습니다. LG전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닥터캔 그런 거잘안 따집니다. 좋으면 올라탈 거고요. 그러나 그건 알아요. 안 좋으면 밑으로 비실비실 할 거고요. 좋다고 시장에서 판단하면 올라탑니다. 그럼 따라갑니다. 딱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뻐꾸하기 때문에, 뻐꾸하다면 경상도 말인데, 여기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거 먹으러 갑니다. 저번에도 여기 들어가 여기까지 딱 먹고 나왔습니다. 얄짤 없어요. 그냥 딱 먹고 딱 나왔어요. 그냥 라이딩이는 이제 고려하연 연락이 안 가니까 그거 손절하고 딴데 올라탔는 모양이다. 그지? 아, 와,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 그지? 선방에서 선방. 그래도 이노베이션 종가에 섰다. 이걸로 얼마나 늘었는지 판단할게. 안 봤거든. 이걸로 얼마나 늘었는지 볼게. 종가에 탔다. 별로라고 일단 이야기할게. 별로라고. 설마 어저께 사야지. 실컷 오르고 나는데 뭐하러 쫓아가냐? 물론 올라갈 수 있는데, 정석은, 여기가 튕겨 내려온 게 정석이야, 정석은. 대우조선 사라고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왜 하필, SK 이노베이션 샀는데? 이제 한번 이야기해 봐봐. 괜찮아. 아, 들고 있다고. 야, 라이딩아, 들고 있으면 돈더 추가 투입? 오, 라이딩이 재력도 같이 겸비했는데? 아, 아니 그래, JJ야. 이노베이션 왜 샀냐고. 딴 거, 대우조선 이런 거, 어? 좋은 거 있는데. 아, 참, 아직까지 멀었다, 야, 그러니까. 응? 여기서 사도 사야 되고,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뒤로 제껴놨잖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정석은 아니라고. 정석은 아니라고. 여기 있는 거 봐봐. 이봐봐, 행보지. 어? 이거는 봐봐. 사자마자 가고 막 하잖아. 셀트리온도 봐봐. 가잖아. 올라탔잖아. 이거 패턴들 봐. 종근당 아침 괜찮다 했잖아. 올라가잖아. 왜 그렇게 했냐? 위에 저항이 없다고. 이거 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너 그거 있지? 옛날에 경호할 때 그거 들고 와. 다음에 올때 뭐? 전기 충격기 가져와. 이 뭐라 그랬어 이거? 지시시시 고압 전류. 으시시시 이거 올라가면 어? 고압 전류 때문에 이거 지금 지식 할 판인데. 바이바이 굿나잇. 여기 가면 지금 어? 고압 전류 때문에 지금 그갈 판인데. 여기가 지금 장이 바로 임박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위로 열린 거 해라고, 열린 거. 이거는 고압전류 없잖아. 여기에 딱 받쳐놨잖아. 내일 재수 받으면 올라간다니까? 이거 들고 있냐? 안 들고 있냐? JJ야. 대우조선해양. 야, 이거 올라가고 SK 이노베이션 내려가면, 야,
싶을 거 아니야. 너가 보기엔 이게 좀 고점으로 보이잖아. 그지? 내가 봐도 고점으로 보이거든? 근데 왜 들어간 줄 아냐? 돈이 없어요. 종가에 들어갔다며. 이건 종가 전에 이야기했는데. 종가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걸 샀어야지, 그러니까. 응? 이거 고점으로 보이잖아. 못 따라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거를 오히려 띄워버리면 쉽게 간다. 무슨 말인지 알지? 고점 돌파형 된다니까, 잘하면. 그리고 조선주 요새 수주 소식 등등등 업황이 괜찮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딱 돌파하는 순간 난리 난다니까. 100% 자신은 못하겠는데 봐야 되지만, 이거 봐봐. 전고점 자꾸 뚫으려고 힘이 위로 쏠리는 게 보이잖아. 저항은 받고 있는데, 그죠? 저항은 받고 있는데 자꾸 땡겨올리고 위로 처지면 자꾸 땡겨올리면서 위로 가려 하는 힘이 난 느껴진다니까. 여러분도 안 느껴져요? 난 느껴지는데 자꾸 위에서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이거 올라갈 것 같다고. 그래서 내려가면 추가 매수한다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흐르면 단가 이 정도잖아. 그럼 빠져나오기 쉽다니까. 이평선들 다 정배열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우상향한 거 해라고 한다니까. SK이노베이션 잠깐 들어간 적 있지. 이격 먹으러 들어갔다니까. 이격 먹으러. 생각보다, 그러니까 가긴 갔었잖아. 근데 위에 저항했다니까. 이거 끝내주기 여기까지 당장 가리라고 들어간 거 아니라고. 여기서 들어갔거든. 이격이 크니까 들어갔다고. 유가도 반등하고 있으니까. 많이는 못 먹었잖아. 빠졌나? 20일 안 깨지면 플러스인데, 결론으로는. 왜 던졌는가 하면, 딴거 좋은 거 들어가려고. 딴거 좋은 거. 들어가 먹었잖아, 또. 자신을 비하하는 말안 됨. 자신을 비하하는 말안 돼. 더 노력해야겠군요. 이렇게. 그별거 아닌 것 같죠? 진짜예요. 자신을 비하하면 안 돼. 남이든 누구든. 자.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또 맞춰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턴하고 외국인이, 그게 다 기관까지 같이 들어오고 여기 저항선을 돌파하면 위로 더 열린다가 기본입니다. 처질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상승세 예상된다.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이제 옛날에 시박시박한 시장은 오기보다는, 이제 우리도 꽃길 한번 걸어보자. 삶은 사는 족족 먹는 시간, 시장이 올 가능성이 조금 이제 더 많아졌다. 닥터케이는 하락장에서도 잘 먹어냈는데 80% 이상 그러니까 승률이 있는데, 그죠? 사서 먹을 확률이 80% 이상이었는데 이제 상승장으로 가면 확률 더 높아진다. 닥터케이 매직을 같이 한번 경험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점점 이제 약 파는 쪽으로 약 파는 거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무료 채광이라고 닥터케이는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 에듀님이 슈퍼챗으로 2만원으로 닥터케이에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땡큐. 광고 너무 스킵하지 마시고요.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형님들 삥뜯기 잘하면 할줄 모르니까 8시 40분 무슨 타임? 닥터 K 타임. I'm 닥터 K, yo! I'm 닥터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수고했습니다. 저 바빠서 나가야 돼요. 나중에 패스 있으면 봬요. 바이바이.